그거는 반드시 봉하시고 그 편지봉투 위에는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. 음력으로 생년월일 기재해 주시고 이름도 써주세요. 그래서 이제 팬티랑 해서 같이 봉다리에 넣어서 1인분. 만약에 뭐 가족이 5명인데 5명 중에 3명이 인동살이면 그렇게 봉투 하나에, 비닐봉투 하나에 팬티 넣고 편지봉투에 손톱, 발톱, 머리카락 넣은 편지봉투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한 봉투가 한 사람에게가 되겠죠? 그러면 그 봉투도 겉면에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써주셔야지 누구 건지 구분이 되니까요. 그렇게 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봉투봉투 해서 한 박스에 넣으셔서 택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을 할 거고요. 먼저 접수를 하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를 보내달라고 해서 주소를 알려드려서 보내주시면